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비입니다. 오늘은 일원동 대청역에 있는 아루공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눈이 오고 있고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첫눈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마루공원과 이제 일원역 일대를 한번 둘러보려고 왔는데 지금 눈이 오고 있어서 이게 이제 눈이 지금 촬영하기에는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 이제 좀더 오고 그러면은 촬영을 아마 접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원래 여기 마루공원은 제가 360도 카메라로 촬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일원동 로드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 장소를 여기로 선정한 게 360도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했는데 전원이 안 켜지는 거예요. 저 분명 어제 잘때 배터리를 정품 충전기에 꽂아놓고 잤거든요. 네, 제 입장에선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면 여기가 좀 넓거든요. 네, 강남구에 몇 없는 좀 넓은 공원이어서 앞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풋살장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체육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어요. 농구 코트도 네, 풀코트로 두 개가 있고 하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중앙 광장도 드러나 있어서 굉장히 산책하기 좋고 또 일원동 주민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꼭 와보셨을 곳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가끔 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아마 근데 잘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풋살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와봤는데 근데 생각보다 눈이 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촬영을 올해는 못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한번 일단 여기에 왔으니까 마루공원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곳은 원래는 이제 정수처리 시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와 강남구가 잘 협의를 해서 여기를 이제 덮고 이제 공원으로 만들었죠. 약간 난지공원? 네, 저기 마포구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이제 공원 넘어가면 정수 이제 시설하는 곳이 있고요. 여기는 원래 이제 탄천에 있는 물들을 재생시키는 시설이었지만 이제 공원으로 탈바꿈을 했다는 거. 네, 근데 눈이 생각보다 많이 오네요. 네, 그렇고요. 어쨌든 한번 될수 있는 대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원동도 항상 이제 제가 생각을 하던 곳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렸어가지고 제가 못 갔었는데 이렇게 한번 와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주말에는 이제 어린이들도 많이 놀러 와서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요. 이제 뭐 레저 활동 많이 즐기기도 합니다. 또 강아지들이 이제 산책을 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여기서 한번 놀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뭐 이곳저곳 뛰어놀면서 그러진 않았지만 네, 저 앞에 네, 제이로 뛰어올려가 보입니다만 지금 날씨가 흐려가지고 조금 음침하게 서 있네요. 네, 이렇게 테니스장도 있는데 네, 지금 이 날씨에 지금 테니스를 열심히 치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테니스가 결코 쉬운 운동이 아닌데 네, 원래는 이제 여기 일원동도 사실 제 1순위 장소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다른 곳을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좀 춥더라고요.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걸 보고 이런 상황에서 멀리 가면 좀 힘들겠다 싶어서 일원동을 왔는데 별반 다를 게 없네요. 오히려 눈만 잔뜩 맞고 있고 네. 그래도 여기까지 온 이상 네, 하나는 찍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어쨌든 오늘 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제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고 가야 돼서 멀리 갈 수는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 일원동으로 왔거든요. 네, 살면서 이렇게 첫눈을 이렇게 한방눈으로 맞을 줄은 몰랐네요.
네, 여기는 사실 봄에 이제 벚꽃 필 무렵에 오면 굉장히 멋있는 공원이기도 합니다. 뭐 와본 적은 없지만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이제 다른 계절보다 특히 이제 봄에 방문하면 굉장히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의 면적은 이제 여기 둘레길이 한 바퀴에 930m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세 바퀴 돌면은 3km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3km를 걸면 아마 한 300kcal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적당한 운동량이 되겠죠. 네,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이제 대청 타워인데요. 네, 저기 이제 건너편에 SH 네, 공사가 있고, 또그 맞은편에는 중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 이제 촬영을 마치고 이제 일원역까지 걸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네, 날씨가 좀안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니까는 360도 카메라를 꺼내다가는 렌즈가 손상될 수도 있었겠는데요. 조금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줄은 사실 예상 못하고 나왔었습니다. 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 마루공원을 넘어가면 이제 공사하시는 게 보이죠? 자세히 어떤 공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수시설인 것 같아요. 네, 뭐 저희가 이걸 본다고 해도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건지 저희 입장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원래는 여기 공원 자체도 이제 정수시설의 일부였다고 하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멋진 공원으로 다시 리모델링 했죠. 네, 저 이제 날씨가 흐려져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앞에 삼성 로고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삼성 의료원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치료받고 또 수술을 주로 이제 하러 가시는데, 큰 수술, 좀 되게 중차대한 수술 위주로 이제 좀 하시는데, 네, 원래는 저희까지 걸어가서 이제 일원동을 한번 샅샅이 돌아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악천후로 인해서 조금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이제 테니스 하시는 분들도 날씨가 기상이 악화돼서 좀 철수를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근린 운동 시설도 있고요. 근데 이 운동 시설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대요. 저는 몰랐는데 막한 대당 막 몇백만 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렇게 눈이 와서 약간 좀 강원도에 있는 느낌인데, 평상시에는 절대 이렇지 않고요. 그냥 정말 그냥 네, 시설 깨끗하고 되게 조용하고 그런 공원입니다. 네, 여기 솔에 눈이 좀 쌓였네요. 이 눈들은 쌓이고 쌓일 눈들이어서 네, 언제까지 올지 조금 모르겠네요. 근데 뭐 일원동이야 다시 오면 되니까요. 아, 근데 여기를 360도 카메라로 찍지 못한 것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근데 날씨가 안 좋아서 네, 카메라를 꺼냈다가 렌즈에 좀 해를 끼칠 수도 있었을 거라는 판단이 드네요. 네, 제가 뭐 일원동 쪽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제 몇번 이제 일이 있어서 방문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살만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남의 중심지는 일단 벗어난 상태였는데, 그래도 약간 좀 거주단지가 많고 굉장히 생각보다 조용하고, 접근성도 사실 뭐 버스를 타면은 갑니다만은 뭐 지하철도 있고요. 이제 마을버스 같은 거를 타면은 빠르게 이제 강남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을버스가 비싸지 않잖아요. 이제 일반 버스보다 좀더 가깝다기보다는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뭐 걸어가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터널을 지나가면 되는 거여서. 근데 이제 그걸 타려면 버스를 타야 되죠. 그러고 이제 뭐 이제 거기가 이제 거주단지이다 보니까는 뭐 쇼핑몰이라든지 뭐 으리으리한 뭐 그런 건물 같은 건 없지만 그냥 쾌적하고 아늑하게 이제 거주를 하기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동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기상 상태로는 네 여기서 이번 편은 이제 마루공원만 촬영을 하고 네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긴 분명히 이런 동인데 지금 날씨만 봐서는 강원도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뭐 근데 이렇게 눈 오는 날에 촬영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어서 그것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출발했던 곳을 돌고 돌아서 주차장까지 왔고요. 네, 또 풋살 하시려는 분들은 또 채비를 하고 계시네요. 정말 체육 인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중동고등학교인데 네. 중동고등학교도 정문이 정말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동고를 한번 그냥 외관만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아쉽습니다. 이제 오늘 촬영하는 날짜는 화요일이고요. 제가 이제 주중에는 화요일이 좀 편해서 주로 이제 화요일 날 촬영 스케줄을 잡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도 시간이 좀 생기면은 가끔 하는데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서 일단 금요일은 촬영 스케줄을 못 잡았고 네 그리고 구독자님들께서 알려주셨던 곳들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날 때마다 촬영해서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루공원 예상치 못한 이제 변수들로 인해서 액션캠으로 찍었는데 네 그래도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